그래서 막 간혹 막 순수 비타민 C 뭐 100% 이런 광고를 보는데 네. 깜짝 놀라죠. 아유, 그럼 큰일 나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아 TV에 또 엄청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중에 2%밖에 안 되죠. 피부과 전문이십니다.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원장님, 이제 보면 갈수록 피부가 더 좋아지시고 또 환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요즘 제가 외국 의사분들 교육 때문에 해외 학회를 되게 많이 가는데 다들 이제 한국 피부과 여자 전문의 처음 봤다고 하니까 좀 네. 피부 미백을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고객님께 해야 되는 미백 시술을 제가 셀프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 자가 치료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집에서 네. 홈케어로 미백, 네. 홈케어도 열심히 하면서 피부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 미백 홈케어 방법입니다. 이제 피부 미백을 위한 홈케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네. 가장 검증되고 가장 네. 안전하면서 네. 미백 홈케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미 잘 아실 것 같지만 네. 말씀드리면 피부 미백의 기본인 바로 비타민 C 화장품입니다. 아, 비타민 C.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되죠. 미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만성피로 클리닉 오랫동안 진료해왔잖아요. 네. 그때 비타민C 메가도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 피로도 좋아지지만 피부가 좋아진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피부가 뽀얘진다, 환해진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비타민C가 먹는 것도 있고 또 바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움이 됐는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둘 다 네. 도움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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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직접 비타민C도 먹고 네. 바르기도 하고 네. 또 병원에서 비타민C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네. 임상에서도 환자분들이 피부 미백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미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논문도 나와 있는데요. 네. 비타민C가 피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가장 잘 알려진 논문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는 비타민C가 기미와 노화된 피부를 개선시킨다는 논문인데요. 네. 기미와 색소침착, 잡티가 있는 피부에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색소가 현저히 옅어지는 미백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주름까지 줄어든다는 논문입니다. 논문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확실히 믿음이 가네요. 네,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바로 네.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논문은 또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논문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네. 비타민C가 함유된 화장품을 손상받은 피부에 발랐더니 피부 염증도 줄어들고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즉,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C를 꾸준히 발랐더니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또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한데요. 근데 이제 피부 미백, 주름 개선이라고 하면 뭔가 확 느껴지긴 하는데 항산화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거든요. 이 항산화가 피부에 왜 좋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항산화, 항노화 네. 하는데 도대체 항산화가 무슨 뜻이에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일, 바나나를 껍질 벗겨두거나 아니면 사과를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갈변되잖아요. 네, 맞아. 네. 갈색으로 변하죠. 네, 네. 바로 그게 산화 현상입니다. 그렇죠.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면 이제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피부도 똑같이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자외선을 많이 쬐고 그러면 역시 산화가 돼요. 즉 피부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비타민C가 이 산화 반응을 억제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는 건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집에서 이제 바나나 실험을 해봤어요. 네. 네, 바나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요. 한쪽에는 물을 바르고 한쪽에는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르고 좀 방치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리 실험해둔 바나나인데요. 네.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 쪽이 반대쪽보다 훨씬 더 갈색으로 덜 변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실험을 응용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네. 비타민C 세럼이나 앰플, 네.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미백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바른 과일이나 이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 과일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비타민C 화장품은 비타민C 함량이 너무 좀 적게 들어있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함량이 충분해도 변질이 됐거나 이렇게 효과가 없는 제품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비타민C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떤 방법을 골라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일단 먼저 그 전에 비타민C의 단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단점. 뭐냐면 비타민C는 아주 불안정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타민C가 공기나 이렇게 빛을 만나면 금방 변해버려서 그 비타민C 고유의 항산화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발라도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 네. 저는 비타민C의 용기를 먼저 봅니다. 투명하고 만약에 밀폐가 잘 안 되는 오픈된 용기에 비타민C가 담겨 있으면 공기와 자외선을 만나게 돼서 비타민C의 효과가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비타민C가 좀 어두운 용기에 잘 밀폐돼서 있는지를 첫 번째로 봅니다. 그렇죠. 공기도 좀 차단하고 빛도 차단하고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비타민C가 공기와 빛에 취약하다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네. 해보니까 비타민C 하나보다는 비타민C의 두세 가지 성분을 섞으면 비타민C가 좀 더 안정화가 돼서 효과가 잘 유지된다는 걸 밝혀내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성분이 뭐냐면요. 네. 비타민E와 페룰릭 액시드, 페룰산이에요. 네. 이런 비타민E와 페룰릭 액시드도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타민E는 비타민C의 효과를 도와주면서 추가적으로 피부를 밝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나타내고요. 페룰릭 액시드는 비타민C를 안정화시켜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또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페룰릭 액시드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비타민C 단독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꼼꼼히 좀 따져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뭔가요?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비타민C 화장품에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과연 피부에 정말 좋을까요? 무조건 높다고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자, 생각해보면 비타민C는 오렌지, 레몬 같은 산이잖아요. 네. 그거 피부에 바르면 따갑죠. 그렇죠. 네. 식초 피부에 바르면 따갑고. 산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높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친구가 나 비타민C 화장품 비싸게 사서 좋다고 해서 발랐는데 친구는 좋던데 나는 따갑고 피부 뒤집어졌어요. 이러면서 피부과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희는 과학자, 의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네, 과학 논문을 찾아보니 비타민C 농도가 약 15%에서 20%까지는 비타민C 흡수율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20% 이상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흡수도가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래서 막 간혹 막 뭐 순수 비타민C 뭐 100% 이런 광고를 보는데 깜짝 놀라죠. 아유, 그럼 큰일 나죠. 그거 바르면 피부가 정말 따가우시고 일종의 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똑한 이제 이동환 TV 구독자님들은 비타민C 농도가 약 15에서 20% 정도로 만든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그 비타민C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정말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모두 아시겠지만 약산성 피부가 가장 건강한 피부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해서 세안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우리 피부는 대부분은 원래 중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피부가 약 pH 4에서 5 정도로 잠시 약산성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중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는 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중성일 때보다는 약산성일 때 흡수가 더 잘 되겠죠. 즉 세안을 하고 난 직후에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르시는 게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산도가 좀 어느 정도 맞아야 흡수가 잘 되는 거구나. 네. 자, 그럼 이제 비타민C 화장품을 다른 스킨이나 뭐 수분크림을 바르기 전에 세안 후에 제일 먼저 바르는 게 좋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민한 피부는 이제 강산성의 비타민C가 좀 흡수가 되면 좀 따가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약간 원래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타입에는 자극이 되고 따가울 수가 있어요. 이런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비타민C를 바른 후에 수분크림을 바로
빠르게 덧바르시거나 아, 네. 아니면 비타민C와 수분크림을 섞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제 피부가 점차 적응이 되면 점차 비타민C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수분크림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바르시는 방법으로 차츰차츰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내가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 물만 닿아도 따가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네.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느껴질 때는 네. 일단 비타민C 화장품은 아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바르지 마시고 특히 피부에 빨갛게 습진이 생기거나 이제 여드름 생겨서 염증이 생 부위는 네. 정말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는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또 피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셨고 자 이제 근데 이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사실 단기간에 피부가 막 하얘지기는 좀 어렵죠. 네. 만약에 내가 빨리 피부가 좀 더 미백 효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럼 병원에 오실 텐데 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네. 화장품보다 병원 시술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사실 침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핫한 이제 MTS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병원용으로 나온 그런 방부제가 없는 미백 성분이 들어간 앰플을 피부에 도포해서 바늘 달린 이제 고주파 니들로 침투시키는 이런 미백 부스터 레이저 시술이 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토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토닝만 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토닝보다 좀 안전한 피코 트리플 레이저와 이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미백 관리를 같이 하면 좀 더 빠르게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원정 원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피부 미백의 기본부터 또 비타민C 화장품의 원리, 또 고르는 방법, 주의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비타민C 화장품을 좀 발라보려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피부과 관련된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